둘이 좀 친해지고 있어. 테스트 하실래요? 테스트요? 아니야, 우정 테스트 알아요? 저 그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. 아니 좀, 아니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오빠 뒷담화. 사람이면 오빠 뒷담화요? 오빠 얼굴 존나 못생겼어. 이빨 다 더듬어보자. 나 킨다? 응. 킨다? 진짜 켜도 돼? 호라 준비됐어? 30분 전부터 돼있어. 준비됐어? 준비됐어. 준비 안 된 것 같아 얼굴 보니까. 됐어 씨. 캠 킨다? 키라고! 진짜 켜? 그래. 님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공파리파라고 하고요. 여기는 금이고요. 누구세요? 고은. 어 왜? 아 뭐 똑같이 했잖아. 뭘 할 때마다 그래. 뭐 고로 그러는 거야. 아유 누구 방 사람이지? 아유 뭐 너희 방 우리 방 사람 우리 방 사람이지. 아유 뮤직언니 대신 내가 밥 사주잖아 비싼 거. 밥 3만 원 하는데 시켜먹는다. 오늘은 콘텐츠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내가 친해져요. 언니랑 친해지기. 아싸 탈출. 그러니까 얘도 친구가 없고 너도 친구가 없잖아. 그러니까 둘이 친구를 만들어주는 콘텐츠 어때? 와 너 진짜 리액션 그따구 할 거야? 나? 내가 본 스트리머 리액션 중에 제일 텐션 떨어져. 너 뭐 첫인상 얘기라던가 뭐 그런 거라도 할래? 첫인상? 내가 이제 방송적으로 첫인상이 아니면은 실제로 만났을 때 첫인상이 아니면은 나 이렇게 아 뭔가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딱 만났거든 밖에서 진짜 가방 하나 메고 걸으면서 와 나 근데 5개월 전에 나였으면은 형 만난 것도 되게 막 대단하게 느꼈겠지? 이제라면 오는 거야 계속. 아니 그런 걸 왜 다 얘기하냐고 수치스럽게. 이런 거라도 얘기하는 거지. 아, 아 그런데 MBTI가 뭐야 일단? MBTI? ISTP. 어? 우선시가 보이는. 어? 잠시만 이로 인해 MBTI는 거짓이야. 왜? 같은 MBTI지만 너무. 아니 내 눈엔 너나 얘는 똑같은데. 왜냐면은 얘는 약간 그게 있어. 그나마 어쨌든 좀 더 늙었으니까 너보다는 사회화가 조금 되어 있다 정도? I 이것도 난 I 중간인 것 같아. 완전 I 조금 멋있어.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왠지 그럴 것 같았어. 진짜 같아서 진짜 같아서. 몇 대 몇이에요? 그러면 99. 99? 지금은 그래도 좀 90대 10 정도. 나랑 금이는 서로 볼 만큼 봤어. 넌 그래도 뉴페이스잖아. 약간 그런 사람 입장에서 첫인상 같은 걸 각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거 있니? 뭐 나라든가 금이라든가. 근데 뭔가 똑같아. 좀 실망하고 있어. 진짜 눈앞에서 살아있는 유튜브를 보는 느낌. 아니 금이님 말고 금이님 말고 이 사람이요! 이 사람 말이야. 아니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? 아 그래 뭐 그러니까 왜 실망했니? 아니 너무 똑같아서 사람이. 뭔가 실제로 보면 좀 뭔가 야 공파리파 딱 살아있는 공파리파 짜잔. 나 유튜브에서 보던 대로 그지 같대. 그만해 나 그래도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. 아니 근데 머리 큰 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. 잠시만. 아니 미안해. 아 미안해. 아니 채팅 읽은 거였지. 채팅 읽었어. 아니 근데 머리 클 수 있지. 코 큰 거보다 낫잖아. 아닌가. 어 진짜 능력이 부럽다. 말 세 마디로 공포 너다 해줬어. 나 파봤다. 아니 너희 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검색이랑 얘기하고 있어. 검색 너가 여기 검색 머리 짱크. 둘이 좀 친해지고 있어. 파채가리 vs 세세스 하실래요? 세세스요? 그 친해질 때 원래 어릴 때 여자들끼리 세세스 많이 하. 아 저 그 5살 이후로 세세스를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. 진짜 저 최근까지 했었는데? 네. 아 그래요? 아니면 우정 테스트 알아요? 우정 테스트 이런. 저 그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아 좀 아니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요. 오빠 뒷담화. 오빠 뒷담화요? 오빠 얼굴 존나 크. 못생겼어. 이빨 다 더들었거든. 아니 너 편하게 해봐. 그래서 너 뒷담화 한다며 친해지려면. 자꾸 찐따라 그래. 지도 찐따면서 성격 보면 찐따 같거든. 자기도 말 오타쿠 같이 하면서 나한테만 찐따 같다고. 진짜 개웃긴다. 나 한 번 했는데 여기 한 열 마디나 너무 쌓인 거 있었니? 쌓인 거 아니 나 진짜 내 판은 줄줄이 그냥 나오는 거. 아니 쌓인 거 있으면 얘기해. 뭐 말만 걸면 조용히 해. 찐따 같은 게 시끄러워. 찐따 같은 게 그래도 말이라도 걸어주는 게 어디야. 너 다른 사람 너한테 말이라도 걸어줘? 너 그날 쫀득형이랑 나랑 채섬이랑 합방하고 채섬이랑 쫀득이랑 한 번이라도 대화 나눈 적 있다 없다. 얼만큼 잘해주는 거야. 말이라도 걸어주는 게 어디야 솔직히. 형보다 연락 많이 해 섬이랑. 그나마 나보다 자꾸 거짓말.
좀 거짓말이지. 봐봐. 아니 그니까 인스타 스토리로 이제 답장할 좀 그런 거 있잖아. 아니. 뭔가 살짝 리얼 키키 이런 느낌으로. 그런 연락까지 연락이라면 연락 많이 해. 나 그렇게 연락하는 사람조차 없어. 너? 너 진짜 진짜야. 나 진짜 없어. 어? 아니. 수저가 혹시 한 번만. 아니었어? 어? 진짜? 야 수저 가져.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. 어디 있는지 좌표만 찍어주시면. 아 브로그 있겠지. 진짜 봐봐 지금처럼 맨날 내가 당연한 질문에도 맨날 나한테만 커플이 잡아서. 네가 얘기도 웃기잖아.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는 거야? 너가 말해도 웃기지 않은 그 문장 자체가 당연한 질문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? 아니 부엌에도 첫 번째 서랍이 있을 수도, 두 번째 서랍이 있을 수도. 뭐 소은이 형도 발이부터 둘 다 열어보면 되는 거잖아.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. 쟤 왜 왜 저래? 뭐지? 뭐지? 다 때려 부수고 있는데 밖에? 만들고 있나 봐. 아 얘는 원래 자주 저럼? 맞아 맞아 이야기는 하자 고은아. 의전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. 뭔데? 이거 좀. 아. 아 근데. 아 근데. 아 이거 또 안 돼 이게 잘. 되는데? 괜찮아. 멋있다 분명히. 아니 금이를 원래 알. 뜨거. 물. 아 나 진짜 성인 HEC인데 뭐라고 자꾸 물 물이요. 아 물을 왜 가지고 오는 건데 물이라고? 아니 대고 있으면. 얘들아. 나 정신이 너무 없거든. 나 좀 닥쳐봐. 아 지금 물 들고 온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. 아, 너 원래 금이를 알고 있었니? 당연하지. 어떻게? 최근에 좀 얼공 하시고 나서 좀 많이 봤어. 왜? 알고리즘에 계속 뜨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오 얼공은 뭐 참지 이러고 그냥 마구마구 봤는데. 그래 실제로 보니까 어때? 좀 기분이 묘해. 나 뭔가 꿈꾸는 기분? 살짝 일어나면은 살짝 방송 켰는데 막 10명 보고 있고 막 아 시발 꿈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그런 느낌. 뭔가 이 세계로 온 느낌? 야 근데 진짜 진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. 어? 왜 물어봤어 그러면? 너도... 고은이 왜 이렇게 짜내냐고? 아 뭐? 아 왜 짜날까 근데? 그 반려식물 그거에도 짜나다는 댓글 되게 많더라고. 아니 그때 4명이 술 먹방을 했는데 응. 자기가 키우는 막 고양이랑 강아지 막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후빈이도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데리고 오는데 얘한테 넌 키우는 거 없어? 그러니까 나 있어 이만한 소리냥 가져와가지고 아 나 진짜 오늘 방송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야, 오늘 방송이 왜 이렇게 산만하냐 진짜. 정신 샀다 ADHD. 아 정신없어. 난 좋아. 친해진 기분이 들어. 제발 이게 내 걸 거야. 나 근데 이것보다 더 마셨을 텐데? 아니야 씨발 그냥 그거라고 해. 아 뜨거. 물. 아니 그러면은 고은아 왜? 너 주변에 좀 친한 사람 누구 있어? 아 많아. 그러니까 쌍방으로 친한 사람이야. 너만 친한 사람 말이야. 왜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야? 그래도 있나 싶어서. 그래도 있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있냐고 친구. 있다고 몇 번 얘기해. 누구냐고 얘기하라고. 우리 좀 친하게 지내. 나 안 그래도 그래서 소개시켜주려고 온 거기도 해. 아니 나는 이미 친구라고 생각해. 만나서 밥 먹었잖아. 어? 넌 얘 친구로 생각해? 초등학생 이 정도면? 아니 근데 얘 근데 코은이 요즘 잘 나가. 이제 와서! 아니 여기까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! 아니 갈구고 나서 이제 좋은 말 해주는 거지. 왜냐면은 요즘 애가 시청자 수 많이 나온다고 좋아가지고 맨날 그 스토리 찍어가지고 맞아. 와 호스팅 없이 몇 명! 이래서 막 찍어서 올리거든? 아 진짜? 응. 맨날 아니라 두 번 그랬어.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랬었어. 얘 최근에 500층 깼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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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인정. 아 점점 막 이렇게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 원래 또 하시겠어. 생방송 시청자를 방송 초창기 때 신경 많이 썼어. 어.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돼. 나도 근데 너는 진짜 그런 나 시청자 수가 진짜 3,000명 볼 때도 있었고 100명 볼 때도 있었고 진짜 갑자기 500명 됐다가 600명 300명 됐다 200명 됐다 난 진짜 이제 생각이 없어. 그런 거 있지 않아? 시청자 갑자기 올라가면은 존나 불안하지. 아니 보면 알겠지만 난 시청자 수 꺼. 나 이제 안 볼려. 뭔가 보면 좀 오만해지는 거 같아. 근데 얘가 내가 딱 방송 초창기 때 보는 느낌. 아 근데 나 옛날에 막 많으면은 아니야. 아, 그 말하고 계셨지 그것도... 않아요? 저 어? 소개 말 끊어서.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. 아니 얘기해. 아니 그게 아니야. 나 약간 궁금해가지고. 응응이 뭔데? 너보고 얘기하라고. 나보고 아니 나는 응응이 약간 저기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시는 거. 너 둘 중에 한 명이든 맞아 얘기해 줄래? 나 까먹었어.